왜냐하면 정의란 것은 법이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이죠. 밥을 잘 나눠먹고 케이크를 잘 나눠먹을 수 있는 것은 칼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너는 이것만 먹어. 속이 안 좋잖아. 엄마는 불공평해. 어, 그래. 엄마 불공평해. 약 먹어야 되니까 너는 이것만 먹는 거야. 알았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엄마가 200% 진실하지도 않았고 300% 순수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엄마의 위치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창조를 하신 분이 컴퓨터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실하신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정의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왜 불공평하고 왜 억울했을까요? 이 문제의 기준이 되는 분을 제외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 절대선이 없는 세상,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는 세상.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자상하지 못했고 종갓집 종손이고 옛날 분이고 그리고 말이 많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당연히 약간의 편견도 있고 고집도 있으셨죠. 그래도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와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녀들이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런 한 공이요 사랑이요 세상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어떤 대답을 줄까요? 오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편지, 한 장짜리 편지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 대신에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는데 이 사람의 잘못을 좀 눈감아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간청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빌레몬을 한 가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가사의함입니다. 도망친 노예와 그리고 억울한 주인의 관계가 화해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들이 형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어. 그리고 오네시모는 당신의 노예, 그것도 도망친 노예, 죽여도 되는 노예, 물건처럼 영혼도 없다고 세상이 여겼던 노예,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었으니, 그리고 당신도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되었으니 이제 두 사람이 형제요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내가 사도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형제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이야기에는 바울의 언변이나 논리나 어떤 정의에 대한 울분이나 어떤 위대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자리로부터 다시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아들로 상징되는 그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에게 모든 불의와 억울함을 다 당하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보상으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새로운 정의의 기준을 두셨습니다. 그 정의는 기준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 정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정의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시대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도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의 의로우심을 닮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도망친 노예의 신분을 벗고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아서 신앙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었습니다. 자기 집에 도망친 너의 그 이야기를. 이것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소사이어티,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준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사의 전승은 이 오네시모의 변신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망친 너였던 그는 좋은 글씨를 딛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참사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다만 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서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 지도자로,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다재다능한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